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어지러운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. 두 개예요. 그럼 봅시다. 제목. 과거 동거했던 걸잘 숨겨왔는데 갑자기 제 옷장들 사이에서 전남친 팬티가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결국 파혼당했어요. 나 너무 억울합니다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. 내 신장을 달라는 남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거는 제 남친 이야기인데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좀 끄적거려 봅니다. 첫 번째. ADHD. 집 정리를 아예 하나도 안 해요. 그냥 들어서는 현관부터가 신발이 무슨 동네 뒷산처럼 수북이 쌓여 있죠. 집안 원룸인데 옷 역시 마찬가지. 여기저기 온 사방에 널브러져 쌓여 있는데요. 그나마 빨래는 좀 잘해요. 그렇게 쌓여 있는 것들 중에 꺼내서 입습니다. 빨아가지고 던져놓는다 그거 같아요. 그리고 평소에 길에 지나가는 여자를 엄청 많이 찾아봐요. 그것도 막 대놓고 말이죠. 몰래 보는 수준이 아니라 뚫어지게 보다가 지나가면 몸을 휙 돌려가지고 계속 봐요. 거기다 여자가 없어도 시선이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. 레이더처럼 찾고 있죠. 한 번은 같이 캐리커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얼굴 그려주는 거. 겨우 그몇 분을 못 참고 계속 여기저기 쳐다보고 눈이 막 수백 번 돌아가더라고요.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너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면 나는 ADHD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래요. 그리고는 야! 근데 겨우 이거 하나 이해 못해주는 너 미친 거요? 너 못된 거요? 라며 적반하장입니다. 두 번째,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으면서 화를 내고 욕설하고 그래요.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얘가 모 가수의 음악을 틀어놓길래 생각없이 어? 이거 저번에 표절 이슈 있던 거 아닌가? 이랬더니 왜 확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래? 네가 표절하는 걸 봤냐? 이러면서 욕하고. 또 하루는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에 계속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를 쳐다보길래 보지 마라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보겠다는데 네가 뭐야?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혼자 나가버렸어요. 세 번째. 이거는 저도 원리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 야동이 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. 그래서 지금 폰 안에 야동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. 제가 그랬어요. 그래, 야동을 보는 건 좋다. 이해를 하겠는데, 그래도 폰에 넣고 보는 건좀 아니지 않냐. 이거는. 이랬더니 또 성질 내고 욕을 해요.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, 네가 뭔데 참견질이냐. 이거죠. 뭐, 이거 외에도 그지 같은 게 많은데, 매번 뭐야, 이거? ADHD, 맞죠? 라는 핑계로 이런 류의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너무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제일 중요한 거. 질환. 신장병이에요. 콩팥. 우리가 만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, 하루는 술을 마시다. 제가 물어봤어요. 너병 있는 거 그거 뭐냐고. 이랬더니, 뭐? 알아서 뭐 하게? 나중에 네가 나한테 신장 줄 거야? 그거 혈액형이 달라도 상관없는 거 알지? 꼭 줘야 돼. 이게 초딩 때부터 신장에 병이 있었고 군대도 이것 때문에 안 갔대요. 말을 안 해서 당연히 몰랐죠. 하루는 자고 난 아침에 이상한 약을 막 먹길래 그거 뭐야 하고 물었더니 신장이 안 좋대요. 그래서 그냥 아 이랬는데 이걸로 또 성질을 냈어요. 심각한 병이고 나중에 이식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 이랬다고.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났대요. 게다가 몸이 이렇게 안 좋으면서 건강 관리를 잘안 해요. 고기랑 술 엄청 많이 먹고 짠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. 뭐 운동은 조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뚱뚱하거든요.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? 너를 어쩌면 좋을까? 너를 어쩌면 좋을까? 댓글 1번. 뭐야 이거? 그래서 뭔데?
어쩌라고? 남자한테 환장했냐? 남미새야? 아니, 아무리 남미사라 해도 그렇지. 이런 재활용도 안 되는 새끼랑 계속 만나고 싶냐고. 끼리끼리다, 진짜. 신장이나 떼줘라. 끌끌끌. 2번. 아니, 이딴 거를 계속 만나고 싶니, 너는? 그리고, 나 궁금한 게, 저런 건 도대체 어디 가서 주워오는 거야? 3번. 헤어진다고도 아니고, 이야기를 들어달라니. 깝깝하구나, 진짜. 아니, 그래서 뭐? 지금 네 신장을 주겠다, 이거야? 어, 꼭 줘라! 4번. 아니, 야동이랑 ADHD랑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? 끌끌끌끌. 5번. 너 뭐야? 걸어 다니는 투석이야? 당장 안 헤어질 거야? 도대체 뭔 그지 같은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딴 글을 쓰고 있는 거야? 6번. 이거를 직접 겪어보고도 계속 만나는 게, 혹시 너도 무슨 병 걸렸니? 다른 것도 아니고, 신장 먹튀하겠다는 게 남친이라고?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이게 몸통이에요. 뭔지. 예비 신랑이 제 과거가 더럽대요. 다들 안녕하세요.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. 일단 저는 지금 남친과 사귄 지 6개월 조금 넘었고요. 그래요. 뭐 아직 반년밖에 안 됐지만, 그래도 모든 조건이 맞고 좋아서 그냥 내년 가을로 날짜를 잡았거든요. 상견례 다 했고, 식장도 예약을 했어요. 그런데 문제는, 제가 지금의 남친을 만나기 전에 한 3년 동안 만났던 전 남친이 하나 있는데요. 제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동거를 했었거든요. 물론 남친한테는 말안 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 정말 우연히 제 방에서 전 남친 흔적이 나왔어요. 팬티가. 강한 추궁에 결국 모든 걸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. 당연히 먼저 말 못한 것도 미안하다 했는데, 아니, 싹싹 빌었는데, 근데 진짜 억울한 게, 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전 남친 속옷이 거기서 왜 튀어나오는 거야? 옷장도 사이에 껴있더라고. 그런데, 이런 제 말을 들은 남친이 더 크게 당황을 하면서,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러는 거예요. 물론 나만큼이나, 아니, 나 이상으로 놀랐을 테니까, 일단 좋게 알았다 하고 기다렸는데, 그래도 잘 넘어갈 거라 믿었는데, 그게 아닌가 봐요. 아까 연락이 왔는데, 미안하지만, 나는 이유 불문, 동거는 다 더럽게 느껴지고, 그렇기 때문에 네 과거도 마찬가지야. 나 너랑 결혼 못 하겠다. 무엇보다 용서가 안 되는 건 나한테 말을 안한 거야. 왜 말을 안 했냐? 왜 속였어? 나 이거 절대 용서 못 한다. 이러면서 그냥 끝내자고 합니다. 그런 게 아니라고. 아무리 열심히 해명을 해도 자기는 절대 이해를 할수 없는 영역이래요. 살림을 합쳐가지고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하고 그렇게 일상을 공유한 거. 이게 사실혼이 아니면 뭐냐며 자꾸 저한테 더럽대요. 그러면서 예식장 취소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그냥 서로 갈길 가자고 하는데, 아니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? 요즘에 동거라고 하는 거막 옛날처럼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. 또 동거를 해보니까 그래. 별거 없었고. 또 저희가 그냥 친구처럼 만났던 사이라 막 같이 살긴 했지만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 같은 거 별로 없었거든요. 그냥 같은 집에서 잠깐 숙식을 했었다 이것뿐인데,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는 걸까요?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절실합니다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댓글 1번. 아니, 결혼하겠다던 당사자가 싫어하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이미 쐐기를 박았는데, 여기서 우리 같은 제3자 남들 의견 들어가지고 뭐 해? 의미가 있나? 너 끝났어. 그댓글. 이 말이 정답이죠. 동거,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. 즉,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, 또 반대로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, 고로 이게 옳다, 나쁘다, 이건 아니죠. 그냥 개인의 생각일 뿐인 건데, 중요한 건 이거야. 쓰리 남친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.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. 그냥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야지. 끌게. 2번. 사실 저는 동거를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 역시 이해를 하거든요. 다만 상대를 속이는 건 이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. 이해를 하든 못하든.
그러니까 써니도 써니처럼 동거 경험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서로를 잘 이해해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. 안 그래요? 3번. 야, 동거를 떠나서 속옷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정도면 평소 얼마나 방 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? 그 증거 아니야. 야, 나 같으면 어쨌든 싫어가지고 헤어진 사이니까 온 방을 이제부터 다 뒤져가지고 남은 흔적 싸그리 치우고 없을 텐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남자가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든지 아니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청소를 안 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네 과거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거요. 그리고 그 과거가 신경 쓰이는 사람한테 너는 그지 같은 거지. 4번. 뭐? 나쁜 게 아니라고? 아니, 그거야 사람마다 다 기준 다르지. 그리고 저 남자한테 동거는 역겹고 더러운 건데, 그걸 여기다 물어봐가지고 뭐 하니? 답이 나오겠니? 그냥 그 남자가 싫으면 끝난 거야. 아니, 그리고 그걸 왜 속였대? 네말 맞다나 동거,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속일 이유도 없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속였네. 이유가 뭘까?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자주 했네, 안 했네, 했네, 안 했네.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, 이제 와가지고. 5번. 얘는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. 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모르겠다면서 왜 용서는 구하겠다는 거고, 또 동거를 해보니까 별거 없었다면서 결혼은 또왜 하겠다는 거야? 별것도 없는데. 그걸 보면 네 남친한테 미안한 마음이나 후회 같은 거 아예 하나도 안 보여요. 지삐 몰라. 남친 입장에서 네가 뭐 3개월만 살았는지 아니면 3년을 쭉 치고 살았는지 거기다 임신까지 했던 건 아닌지 그알게 뭐야. 그냥 헤어지고 좋은 여자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죠. 그럴까요? 6번. 반대로 네 남친 방에서 전 여친 속옷이 튀어나오면 너는 더럽다는 생각 안할것 같냐? 이거 웃기는 년이네. 그럴까요? 7번. 야, 나 끝났어. 포기해라, 그냥. 8번. 저도 동거를 옹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다만, 무슨 일이든 그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거를 할것 같으면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훗날 나에게 큰 결함이 되거나 혹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각오는 했어야 한다고 봐요. 즉, 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꽁대로 산 거야.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야 지불한 거지. 순순히 오라를 받아들여라. 9번. 더러운 거 맞네. 동거를 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그게 튀어나오냐. 옷장과 옷장 속에 있는 옷 사이가 아니라 옷장과 옷장 그 틈새에 처방을 하나 봅니다. 이거 전 남친이 일부러 연맥이려고 트랩 깔아놓고 간거 아닌가? 뭐, 그렇습니다.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뭐, 동거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자유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. 다만, 이게 문신 같은 거지.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즉, 내가 동거를 하면 완전히 결혼까지 할 작정을 하고 해야 뒤에도 좀 거지 같은 일이 덜 생긴다 이거지. 근데 그런 작정을 하고 해도 헤어지면 나한테 흠이 될수 있는 건데, 얘는 보면 그런 기본적인 각오도 없이, 그냥 냅다 들이댄 것 같습니다. 생각이 짧은 거지요. 첫 번째 아이는 그냥 남미세요. 감사합니다.